짜잔. 현재 보고 있는 거, 저게 가리비 조개입니다. 가리비 조개인데, 이 가리비 조개 삶아가지고 현재 있는데요. 맛있어 보이죠? 여기는 가리비 조개가 1kg에 얼마라고 하더라? 1kg에 3만 1000원이라 그러던가, 뭐, 3만 1000원이 아니라, 아, 만 3000원이라 그러던가, 그래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비저기를 12만 원에 했지, 10kg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10kg 사면은 좀더 흑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가리비하고 나중에 요또 회를 하나 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출하잔 하려고 합니다. 요 가리비 요거는 그냥 밥으로 먹고 조금 있다가 술안주용으로 이제 회를 이제 같이 겸해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보이죠? 자, 이 가리비 요기입니다. 짜잔! 자, 여기 현재 모이는 술 보이시죠? 이거 소주인데, 안에 보면은, 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거, 산딸기입니다. 작년 5월인가 6월 달쯤에 제가 이 소주 따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었거든요. 한 3주 전인가, 이거 한잔딱 부어 먹었는데, 빛깔도 좋고, 맛도 좀 괜찮더라고요. 맛보니까 약간 달달하더라고요. 산딸기가 이제 소주에 우러나가지고, 그래서 좀 달달하게. 그러니까 소주가 이제 맛이 좀 달달한 것을 제가 한잔 부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이제 회를 회하고 같이 소주 한잔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 여기 보면 보이시죠? 화면이 좀자 개봉 회 보이죠? 회 제가 이제 몇점 먹고 냉장고 안 열었는데 회는 바로 떠가지고 먹는 것보다 한 2, 3일 정도 냉장고 열어놓고 숙성시키면 맛이 더 좋습니다. 요 소주하고 저 회를 이용해 가지고 오늘 술 한잔 하려고 합니다. 그요무 보시죠? 저 무가 아직도 살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 약간 시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약간씩 시들면서 이제 무가 계속 살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새 순도 조금 올라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 이제 노랗게 뜯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말라 죽는 건 이거 나중에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자, 이 회를 이용해가 술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어 보이죠? 이 회가 숭어하고 아마 도다리가 아닐까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 붉은색으로 띄고 있는 요거는 숭어고 자,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 요거는 광어나 뭐 도다리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 겨울에 보면은 광어하고 도다리가 맛있죠. 그리고 숭어도 이제 지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숭어도 이제 지금 먹으면 이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현재 병을 땄는데요. 소주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붓는데. 예, 한번더 뽑으면, 흐르네. 아, 아까 소주 올랐네. 이 빛깔을 보이시죠? 지금 빨갛게 약간 우러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을 찰나가니까 참 힘드네요. 자, 요렇게. 빛깔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산딸기가 빨갛게 우러났습니다. 아, 아까운 소주 흘렀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 요것도 나중에 이제 파래가지고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지요. 산딸기 안에 보이시죠? 덩그리. 현재 빛깔을 보이세요. 소주 안에 보면은 현재 덩그리 들어있잖아요. 저 불빛 때문에 제 그림자의 가래가 잘안 보이는데, 저 덩그리 보이세요? 여기 이제 산딸기인데 제가 이제 젓가락을 좀 파내가지고 좀 끄집어냈습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네요. 산딸기 맞지요? 제가 잠시 이제 맛을 보니까 잘 우러난 것 같습니다. 약간 달달하면서 맛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휴대폰 버튼 잘 몰라가지고 꺼져버렸는데, 자, 빛깔 좋죠? 산딸기 이게 당도 좀 높은 거면은 이렇게 이러면은 맛이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술병에다 이렇게 담가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덩어리 이제 꺼내먹기 좀 힘든 것 같네요. 이것을 하나씩 이제 파내가지고 나중에 먹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초장도 준비했는데, 이 초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죠. 요거는 광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빛깔이 하얗잖아요. 이게 냉장실에서 한 이틀 숙성이 되놨디 약간 이게 물기가 이제 마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맛있어 보이나요? 한번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초장을 너무 많이 찍으면 짜보니까 이렇게 이제 찍어가지고 먹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죠. 맛있네요. 저만 먹으니까 좀 미안하네요. 요거는 숭어고기인데, 숭어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어때? 빛깔 좋죠? 숭어는 이거 붉은 기운이 약간 뜨는데, 숭어도 이제 기름기가 많은 약간 고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맛있네요. 요거하고 요거 거기 좀 다른 것 같은데. 빛깔이 약간 이게 더 이쪽이 더 하얀데, 약간 이쪽은 좀 검정을 약간 띠네요. 이게 송은 이게 송은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이거 같이 섞어서 한번 초장에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도 한입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눈으로 잡수는 거죠. 실제 뭐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만 먹기 좀 미안하니까. 맛있다. 생선이 이제 기름기가 별로 없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찍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겠습니다. 소주 한잔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빛깔 좋죠? 자, 산딸기 당근 소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잔 드세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소주의 특이, 소주를 먹으면 소주의 그
알코올 향이 있잖아요. 아주 독하고 씁쓸한 맛, 쉬운 맛, 그게 별로 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산타기에서 우려는 단맛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독하다는 생각이 이제 안 드네요. 먹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소장을 했으니까 회를 또 먹어야죠. 아이, 뭐 유튜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올리네요. 사실 요즘에는 뭐 여사 얘기도 올리곤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저는 많이 이야기 올리잖아요. 저는 생활은 이제 일상적인 거 그냥 그런 걸 이제 올리는 편인데 뭐 그렇게 뭐 재밌을런지는 모르겠어도 요즘 오징어도 많이 잡히던데 오징어 많이 잡히나? 하여튼 오징어가 비싸더라고요. 오징어가 많이 안 잡히니까 비싸겠죠. 자 여러분들 한 입 더 접수해보세요. 아 진짜 그림자 때문에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밤에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림자가 자꾸 생겨가지고 원래 낮에 막걸리 한잔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걸리 사러 가기 귀찮은가 갑자기 소주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담그면은 이 제가 이제 산딸기를 이렇게 반 이상 집어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주 산딸기 그 산딸기를 이 소주병 안에 넣으면은 이게 소주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소주를 어느 정도 이제 반 정도 따로 낸 다음에 이 산딸기를 집어야 됩니다. 그 실제 이 술의 양은 얼마 안 되죠. 아마 이건 제가 이제 부어보니까 한 반 정도 소주 한 7잔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소주 7잔 정도 나오면은 한 반 정도 조금 안 되게 이제 따내내 뿜으면 실제 이 당근도 이렇게 먹어도 글쎄 한 5잔 나오겠나 모르겠네요. 뭐 반까지는 아니라도 뭐 하여튼간에 이게 물체를 집어내면은 그냥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소주를 좀 부어가지고 따로 이제 접수시고 그리고 이제 과일을 이제 산딸기를 이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틀 동안 감기를 계속 까먹었는데 해야지 혓바늘 쏟아가지고 지금 아파가지고 맛도지 잘 못하겠네. 빼먹는 거 촬영은 너무 긴가? 이런 거는 방송은 라이브로 하면 좋은데 저는 집에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라이브 못합니다. 저는 시중에 공중에 떠다니는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요. 저희 집에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라이브 생방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소주 한잔 하세요. 요즘 회가 맛있네요. 이제 여러분들 여유 되시면은 회나 가리비 이런 거 사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전에 그 가리비 영상 좀 보여줬잖아요. 이 가리비가 13,000원 하던가 1kg에 13,000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살 때 10kg 10만원에 친 제가 이제 사더라고 그러니까 그 파는 가리비 파는 있고 주인 아저씨가 그냥 다 발라 해가지고 12만원에 치 사는 게 더 흙게 친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10kg래요. 건물망 같은 데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한 12만원 하는데
제가 이제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1kg이면 10,000원 조금 더 한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싱싱한 회를 드시고 손 한잔 하시고 자, 그리고 자,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몸 관리 잘하는 방법은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한 운동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회를 한번 사가지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